그 남편분이 뭐 그런 거 없어요? 남편분 뭐 에피소드라든지 있어요? 혹시? 너무 많죠. 너무 많은데. 좀 크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. 목소리가 너무 고상한가요? 네. 아니 남편 때문에 이런 거 이런 걸로 해서 속상했던 적 있어? 남편이 무릎사람 갔다가 걸리고 뭐 노래방 갔다가 걸리고.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증거를 내밀어야 인정을 하잖아. 너 잡았어? 난 내 남편 갔다 왔다고 얘기하고 나서 처음에는 노래방에 갔다 왔다고 해서 처음 걸렸을 때? 처음 걸렸을 때 지가 기분 좋게 들어갔고 노래방 갔다 왔다고 자기야 나 노래방 갔다 왔어 이래? 뻗어서 자기를 핸드폰을 깠는데 노래방 도우미 전화번호가 있더라고. 난리나. 그럼 이건 바람이 아니야? 이건 바람은 아니지. 바람은 아니야. 바람은 아니지. 왜냐? 네. 그 후에 뭐가 됐어야지 바람이야. 근데 내가 착한 애가 있어. 번호는 왜 갖고 와? 그럼 나중에도 만날 수 있... 그 내 생각이 그 생각이야. 너는 그럼 나중에 만나려고 번호 바꾼 거 아니야? 그래. 라고 했으나 내가 그래서 차단을 해버렸지. 아 차단을 했다. 구독자분들도 이게 들어보면 뭐 공감되는 거 있으면 이야기 좀 해줘봐요. 이게 바람이냐 아니냐. 전화번호 딱 왔다. 그 룸사랑으로 갔어. 네. 어? 우리 신랑 좀 잠수를 타는 스타일이라고 술 먹으면은 술 먹으면 그냥 내가 계속 전화하잖아. 왜 안 들어오냐고. 그럼 이제 잠수 타지. 그럼 이제 이거 전화 좀 받아줘. 룸사롱에서 여기 알려줘요 위치. 아. 룸사롱 갔던 게 걸린 거지. 근데 여기가 내 막 또 되게 집요해요 제가. 여기요? 구글링을 했지. 구글링? 네. 구글. 얘가 어디 룸사롱에 어떤 웨이터를 찾아서 가는 것까지 알아냈어. 이 아니 그걸 어떻게 찾아? 나 같으면 찾아. 나 같은 여자. 아, 그러니까 남편들도 그 조심해야 네. 되는 거야. 나 룸사롱 갔어. 대박. 근데 거기 2차집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. 2차집 아니면 뭐해 그 안에서 다 해. 네. 술 먹고 뭐 입으로도 뭐도 다 한단 말이야. 나는 그 집이 그런 집은 아니었어. 다행히 지저분하진 않은데 2차 집이었어. 야 술 먹고 올라가는데? 올라가는 거지. 자러. 근데 둘 눌러? 어 넷이서 갔는데 둘은 가고 둘은 안 갔어. 둘은 간 게 신랑이 포함돼 있는 거야? 안 돼 있어. 그걸 내가 확인을 해서 그나마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야. 만약에 여기서 올라갔다. 네. 난 끝났지. 싸우고 대판 싸웠지. 아까 이래서 괜찮다며 또 말 바뀌네 이 아줌마. 아니 알면 화가 나는 거지. 참고 넘어가는 거는 넘어가는 거지. 그래 그래 열 받는 거야. 열 받지 열 안 받냐고. 그러니까 결론은 매도의 네. 수위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단여자 눈길이라도 주고 몸이라도 섞으면 나 지금 둘 다 둘씩? 네 돌아온 네 그리고 결혼 생각 하고 계시고 네. 그죠? 네.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얘기 들어보면 한 번 정도 괜찮다. 아 난 룸사롱이나 그러니까 룸사롱이나 네. 차 먹다 걸리는 건 괜찮은데 네. 난 내가 한 번이 안 돼, 용납이 안 되는 건 막 그런 거 있잖아. 채팅으로 얘를 꼬시려고 노력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. 그건 작정을 하고 바람을 피는 거고. 그러니까 그거는 안 돼. 그런 걸 아는 순간은 안 되는 거지. 나는 사실은 룸사롱도 안 돼. 그러니까 만약에 일적으로 나 뭐 오늘 뭐 이런 데 접대 자리 가야 돼 하고 가서 연락 잘 되고 전화 잘 받고 알아서 들어오면 괜찮아. 네. 어? 근데 몰래 가서 걸리면 뒤지는 거야.